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잔액식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지금도 조문이 계속되고 있죠? 신 명예회장의 조문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이곳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재계 인사로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손경식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1, 2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 앞으로 발전한 일만 남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상주와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에서는 김영우 전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낙연,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신명예회장을 본 적은 없지만 빈손으로 일어나 고도성장을 일으킨 한국경제와 고인의 생애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던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나란히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상주로서 오늘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갑규 롯데 부회장은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라면서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황북 부회장은 또 고인의 남은 재산 사회환원과 가능성에 대해선 가족끼리 의논하지 않았을까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장례는 오는 22일 발인이며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롯데콘서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